6.4 지방선거가 30일도 안 남았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종전과 같은 떠들썩한 선거운동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민심은 출렁이고 있습니다. 승부처라고 할수 있는 수도권 광역단체장 선거 판세. 오늘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들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장부경 PD입니다. 오늘 공개된 중앙일보 한국갤럽 조사와 매일경제 매트릭스 조사 결과를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입니다. 새누리당 후보가 정몽준 의원일 경우 민주연합 박원순 시장과의 격차가 꽤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일보의 여론조사에서는 39.2% 대 45.6%로 박 후보가 6.4%포인트 앞섰습니다. 매일경제 여론조사에서는 37% 대 49.3%로 10%포인트 이상 벌어졌습니다. 새누리당 후보가 김황식 전 총리일 경우에는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두 조사 모두 오차 범위를 훌쩍 넘어서서 격차가 무려 20%포인트 안팎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 보겠습니다. 새누리당 후보가 유정복 전 안행부 장관일 경우 민주연합의 송영길 시장과 박빙의 승부를 벌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중앙일보와 매일경제의 결과가 엇갈리게 나왔습니다. 중앙일보에서는 유정복 전 장관이 3.2%포인트 앞서고 매일경제에서는 송영길 시장이 3.6%포인트 앞선다는 결과입니다. 새누리당 후보가 안상수 전 시장일 경우에도 결과가 엇갈렸습니다. 중앙일보 조사에서는 2.1%포인트 안상수 전 시장이 근소하게 앞서는 결과였으나 매일경제 여론조사에서는 송 후보가 10%포인트 이상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엇갈리는 조사 결과는 새누리당 후보들 중에서 유정복 전 장관의 본선 경쟁력이 조금 더 크다는 추정을 하게 할 뿐입니다. 경기입니다. 경기는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이 야당 후보 누구와 맞붙어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과 민주연합의 김진표 의원의 지지율입니다. 중앙일보의 여론조사에서는 42.8% 대 26.9%로 남 후보가 15.9%포인트 크게 앞섰습니다. 매일경제 여론조사에서도 45.2% 대 35.2%로 10%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민주연합 후보가 김상곤 전 교육감일 경우에는 그 격차가 조금 더 벌어졌습니다. 각각 21.9%포인트, 12.3%포인트 격차를 보였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지방선거 판세가 크게 변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후보로 현재 확정됐거나 가장 유력한 후보로 특정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매트릭스 조사입니다. 직전에 실시된 3월 중순의 조사 결과에서 서울은 박원순 시장의 우세, 인천은 초박빙, 경기는 남경필 의원이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사를 보면 서울의 격차는 더 벌어졌고 인천은 송영길 시장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에서는 김 후보가 격차를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야당 후보들의 지지율이 동반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중앙일보 여론조사는 달랐습니다. 3월 초의 조사 결과에서는 서울은 박빙, 인천은 송영길 시장 우세, 경기는 남경필 의원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서울이 박원순 시장 우세로 정 후보와의 격차를 다소 벌렸고 인천은 야당 우세에서 판세가 뒤바뀌어 유정복 전 장관이 앞섰습니다. 경기는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이 더 격차를 벌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언론과 정치 평론가들, 세월호 참사 이후 야당의 유리한 판세가 전개되고 있다는 분석들을 내놓고 있지만 지역별로 보수 결집 현상도 감지되는 등 판세를 섣불리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국민TV 뉴스 장부경입니다.